한번 볼까요? 어디? 네. 친명 대 반명 전당대회 앞두고 깊어지는 민주당 내홍. 개딸 양아치들 양아들 투표권 쟁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아 봐도 볼게요. 저분이 아마 JTBC 정치 부장님이시죠? 정치부 회의 복부장님인데 복부장님이 본신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복부장님이 네 그냥 진실을 보도해 버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부러운 게 당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양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프로예요 프로. 부장님이 아. 참언론인 아니신가. 이거 올해 기자상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달의 기자상 이런 거? 근데 진실 보도상? 네. 근데 아. 흔히 인터넷에서 이미 양아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양아치의 준말로. 예 양아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양아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뭐 뭐지? 양아들에서 나온 건가요? 양심의 아들이래. 양심의 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후 해석인데 개딸도 원래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네.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개혁의 딸로 사후에 붙였듯이 이재명 의원이 아빠라는 양아들도. 거잖아요. 젠파파. 네, 네. 그 밑에 아들 딸이라는 거. 네, 그렇게 해 놓고 양아들 먼저 지어 놓고 그다음에 양심의 아들, 개혁의 딸 이렇게 이제 사후 아, 네이밍이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양아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양아들까지 가기 전에 양아라고 듣는 순간 양아치라는 게 준말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